요즘 이 급변하는 세상, 너무나 변화가 많은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 직장 문제도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제 보급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그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중에 이 문 닫는 주유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막 고속도로도 새로 많이 완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도 줄어드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막 전기차, 수소차 이런 차들이 늘어나니까 주유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서 그렇게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은 아마 뭐 휘발유 사용하는 모든 주유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제 시련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기사도 봤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전기차 보급률 5% 점점점 자동차 정비업소 13% 폐업.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투입되는 부품이 대략 한 3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품 공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만 개나 되는 많은 부품들이 지금 여러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또 유통하는 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는 또 그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를 고치는데 또 이것들이 쓰여지는데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은 이 어마어마한 그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니까 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위기는 자동차 관련 산업만 위기가 아닙니다. 뭐 은행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다가 은행에 가보면은 깜짝 놀라요. 창구가 너무 줄은 거예요. 그거 다 직원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은행 지점 자체가 막 굉장히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은행이 잘못한 게 없고요. 이제 손님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기계를 상대로 하는 일이 뭐 거의 이제는 줄을 이루다 보니까 뭐 은행의 지점은 앞으로 점점 더 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살던 거 익숙한 거 이런데 안주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그 경고를 담은 책들이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류의 책 중에 하나가 딥 체인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딥 체인지 or 슬로우 데스. 우리말로 하자면 근원적인 변화를 감행하든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든지. 아, 이거 섬뜩한 경고 아닙니까?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이 뭐 예전에는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정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마다 급격한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천천히 망하게 될 거다. 천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내용이 참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때 저는요 그 책을 가방에다 넣고 소지하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뭐 그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책에 관심이 많았냐 하니까 교회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뭐 옛날에 하던 그 방식대로 목회해가지고 이제 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 구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변화를 감행하든지 점진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처럼 위기를 맞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아시잖아요. 지금 소수의 성도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2년 가까이 교회를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또 6월 달에 정부 발표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주사 두 번, 백신 주사 두 번 맞으면 이제는 일상으로, 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에 부푼 발표를 듣고 그래서 빨리 주사 맞기를 원했는데 지금 와서 소용이 없대요. 또 이제 세 번째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이상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백신 주사 자체가 이게 무기력해질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이제 언제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날이 오겠느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을 합니다. 가정에서 그거 TV 켜놓고 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저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코로나가 사라져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그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 교역자들에게 지금 한 1년 전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 방식 가만히 있으면은 다 찾아오겠지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그 시절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변해야 된다. 절대로 가정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의 예배가 역동적이고 현장에서의 이 만남의 축복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변신하지 않으면 뭐 아까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Deep Change or Slow Death. 천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이력서에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것 갖고는 지금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꿈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감사도 표현하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또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 전하다 붙잡힌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도자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버렸죠.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바울이 감옥 갈 수 있나? 뭐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외부의 공격도 극심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믿음 위에다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유사복음. 이게 살짝 이단이다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닙니까? 이 유사복음으로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로 봐서는 그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바울이 격한 표현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그게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 유대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이런 격한 표현을 쓰는 게 뭘로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면 바울이 뭐하러 이런 반응을 하겠냐고요.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경고하고 그렇다고는 이제 빌립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공격이 심하고 아무리 혼란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중심을 잘 세워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엿새 내내 악한 공격과 무슨 드라마를 켜도 무슨 뭐 영화를 하나 봐도 계속 오늘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에 접해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고 수순하고 복잡하다가도 주일날 종이 인도하는 이 예배에 함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자 얼마나 제가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뭐 목사만 꾸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안정감을 주는 성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아내와 남편은 물론이고 참 교회에서 만나는, 다락방에서 만나는 불안해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참 안정감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꿈,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같이 꾸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이게 뭐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위기예요. 이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뭐 풀려날 건지 이대로 죽을 건지 너무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안돈하고 안심시키면서 그런 권면에 글을 쓸 수 있는가? 그래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세 가지를 가지고요 이제 우리도 이걸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첫째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접속사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러나가 두 번 나오는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뒤에 나오는 그러나인데요 먼저 앞에 나오는 그러나를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라. 지금 이 4절에 나오는 그러나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유대율법주의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니들이 육체를 자랑하지만 그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치면 내가 니들한테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그 자랑하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4절부터 쏟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쭉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 그 자기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한 바울이 그 다음 7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나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자기가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뭐 엄청난 그러나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러나고 없는 거, 이게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 자랑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참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남을 밟아 뭉개거나 아니면 자기가 밟혀가지고 비참해지거나 이것밖에 없는 율법주의자 같은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7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이 놀라운 그러나를 통하여 여기 말하는 그러나는 어떤 그러나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껍데기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지금 강조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고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동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겠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요 짧은 두 마디는요 그야말로 삭개오의 인생을 진짜 너무 멋지게 함축한 표현 아닙니까? 황금만능주의예요. 욕먹으면 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동족을 괴롭히는 로마와 결탁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난 마귀랑도 손잡을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돈 버는 일에 뭐 욕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삭개오의 가치관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아이고 예수 믿고 인심 후해졌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나쁜 말 있잖아요. 뭐 개같이 벌어가지고 뭐 정성같이 쓰면, 그런 말 믿는 사람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아무리 정성같이 쓰더라도 개같이 벌면 안 됩니다. 그건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돈돈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던 그가 아낌없이 내 소유의 절반을, 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변화의 그러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변화의 그러나가 가져다주는 능력, 가치관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 신비로워요. 딱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데요, 결혼은 앞두고 있어요. 그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여기다 개척 안 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산에다 개척할 뻔했는데 이 두 사람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참 귀해요. 이제 이 두 예비 부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 부부는 분당 우리길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9 교회로 가기로, 일만소득 파송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다 손편지로, 뭐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저 지난 한 주 내내요, 뭐 이 편지를 뭐 성경 다음으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고요, 오늘 이 설교 총 정리하는 결론에 가서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앞부분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저는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지만 성경과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기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자 매주 당연하게 출석하던 예배에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많은 생각이 찾아오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래서 갈등이 온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와가지고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1년간 미국과 유럽으로 교환학생으로 가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관성 때문에 몇 번 캠퍼스 교회를 출석했지만 유럽에서는 정말 교회가 없는 도시로 가게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경험한 이 청년, 이 자매가요, 한번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우울증, 불안,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함, 자살 충동, 중독 등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해외에서 15개국 나라를 마음껏 여행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며 즐거운 순간도 많았습니다만 그 어떤 것을 경험해도 기쁨과 행복은 잠깐뿐이며 한계가 보여서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못 떠나요. 이제 막 해방이다, 막 부모님도 떠나고 막 교회 가라고 강요하는 또 가족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막 마음껏 살았는데 그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우울증, 불안,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자살 충독, 중독,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 있던 이 상황인데요, 그 당시로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안 나오셨는지 그 추천을 하시더래. 어머니가 그 분당 우리 교회 한 가봐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부를 나갔는데요, 이제 대학부 목사님 만나 상담을 했더니 이런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했더니 이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청년 보고 뭐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나와봐라. 다 이 자매같이 이렇게 갈등하는 그 청년들이 모여있는 대학부인데 와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뒷부분에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지만요, 뭘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 신혼 때는요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아유, 뭐 전도도 못하는데 애나 많이 낳아야지, 전도도 못하는데 애나 낳아가지고 그 예수 믿게 해야지. 그거 100% 농담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애 많이 낳는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철 드니까, 나이 드니까 회의가 오는 걸요. 뭐 왜 회의가 옵니까? 오늘 교회 교육에 진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7절에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뭐 좋은 친구도 많고 참 교제도 잘하고 교회가 참 좋았지만 저를 돌아보면 교회 생활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7절의 그러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연대해서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우리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이 세상의 흐름에 그슬러 따라가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7절의 그러나를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그러나예요. 그런가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고,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8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국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게 이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막 자기가 추구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구하던 모든 걸 다 내다 버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그리스도를 얻고가 없는 배설물로 여기면 불교 스님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가 우리보다 버리는 거 더 잘 가르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버리는 것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바로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종교생활 하느라고 부모가 강요하니까 그 순장님이 자꾸 요구하니까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 끌려다니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서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를 얻고 할 때 이 얻다라는 이 단어는 케르다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고대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가 왜 케르다이노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요, 이 상품을 저 상품으로 교환하는 교환 거래를 의미하는 고대 상업 용어를 쓴 바울의 의도가 뭐겠냐고요. 그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손해보고 살아야지,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냥 불행해도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이게 그리스도를 얻고가 아닙니다. 이게 상업 용어라니까요. 여기 나오는 케르다이노 이 단어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여, 이게 케르다이노예요.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예수 믿는데 그냥 이 즐거움도 그냥 그 주를 위해서 바치라, 행복도 주를 위해서 바치라, 십자가 져라, 그래서 얻는 게 그리스도를 얻고가 아니에요. 저울질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89년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원래 저는 이제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40살에 한국에 와서 이제 고아원도 차리고 양로원도 차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돈 버는 일에 막 인생을 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중단시키셨잖아요. 89년도에 그 하던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다 내려놓고 한국에 가서 목사가 돼서 청소년들을 도와라. 그리고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3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예요. 이 케르다이노 요즘에 그 저울질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냥 한국 안 돌아오고 목사 안 되고 그냥 계속 슈퍼마켓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돈 벌었으면 뭐 캐딜락도 타고 뭐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막 악바리 같이 했으니까요. 손님이요 99센트짜리 조그마한 물건 찾는데 없으면요 그거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그러고 그 99센트짜리 물건 구하려고 가게 문 닫고 그 밤에 그 달려가지고 그거 사다 대주고 했던 이런 일을 했던 막 그냥 막 불이 탔으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벌었으면 좀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캐딜락은 탔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저 목사가 뭐 캐딜락에 무슨 뭐 한이 맺혔나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계속 미국에서 제가 장사하면서 쭉 살았으면, 그리고 지금 한국에 안 돌아왔으면 이런 것들을 제가 저울질하면서 캐르다이노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울질했더니요, 이게요, 이게 아까 그 교환 거래를 의미하는 고대 상업 용어라 그랬는데요, 내 인생에서 이 장사가 인생의 장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이렇게도 행복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요, 미국에 있었으면 어디서 제가 지금 아내와 같은 이 예배를 그분이 듣고 계시니까 어디서 제가 이런 분을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할 때는 또 목소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울질하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내가 살아내려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표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발견되려 함이니 할 때 이 발견하다 이 헬라어는요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거는 유리스코의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9절에 나와 있는 발견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는 그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지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아냈어요. 이게 주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수동태. 양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양 입장에서는 그 주인에게 발견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수동태를 쓸까요? 자기는 구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수동태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구현하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의 사람 잡으러 다니고 내가 의를 율법으로 이루려고 몸부림 칠 때 전혀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에 의하여 수동태 발견되어진 이후로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삶이 왜 기쁘냐? 구절을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찾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노력해서 나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노력해서 진리를 발견했다. 내가 노력해서 득도했다.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수동태예요. 발견되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는 1983년도에 하나님께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20대 초반에 하나님에 의하여 발견되어진 인생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누리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제가 번아웃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또 막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또 저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얼머무렸지만요 사실은 이게 최근 일이에요. 잠을 못 자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내가 오늘 왜 오픈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아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여러분 저에게 이 번아웃이요 이 무기력증이요 얼마나 저를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제가 겪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이제 시간은 점점 가는데 한 시간 이상 넋을 놓고 이렇게 있어도 그 주에도 발견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주권자 되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주일 설교하고 나면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그 기간을 누구보다 잘 알아. 목격자예요. 멍하고 우울하고 얘들도 네 집에 들어오면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교회를 갔던 아빠가 주일날 설교할 때 보니까 아빠 왜 저러지? 막 신나게 설교하고 집에 가면 또 힘들다 이러고 있으니까 발견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 그거예요. 제가 인생을 영유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발견해 주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지난 화요일도요. 이게 이제 뭐 막 이게 뭐 그냥 뭐 그 무슨 뭐 팔 부러졌다 붙는 것처럼 이렇게 확 한 번에 낫고 한 번에 뭐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괜찮았다가
또 힘들었다가 괜찮았다가 힘들었다가 그런 과정들이 뭐 약하게 약하게 일어나는데 지난 화요일이에요. 그날 또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저의 나머지 목회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 무기력한 모습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목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회 되도록 내 모든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29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지난주 화요일 날 가슴 떨리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우리 이제 내년 이후로 교회를 이끌고 갈 우리 이제 29 목사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100% 다 소집을 하고 그 화요일의 뜨거움을 그들에게 제가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이제 앞으로 분당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목회를 할 것이다. 모든 커리큘럼과 이제 곧 또 발표하겠지만 1월 첫 주서부터 우리가 함께 전 성도들이 추구할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가 되도록 하겠다. 결론을 그 자매 아까 청년부 그 귀한 그 청년의 결혼을 앞둔 자매의 그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가정별로 추리를 이 정신으로 계속해 주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저녁에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행복한 가족 밥상 정말 자녀들과 함께 그러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우리 홈페이지에 매일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감사를 기록할 수 있는 묵상과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옮겨드릴 겁니다. 화면으로 저 내용들이 매일매일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연말까지 계속 묵상하시되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나 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 교회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 그 자매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려다가 호기심에 새가족 1강 강의만 들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새가족반에 제발로 찾아갔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과 복음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뿐이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 명제가 어떤 맥락이나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내게 의미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강의를 통해 죄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덮어두고 없다 하실 수 없으며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은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는 복음을 알려준 너무나 고마운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자매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알게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한 교회입니다. 이 수많은 간증들이 분당 우리 교회와 앞으로 세워지게 될 29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 찬양 하나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하나님 이 그러나의 변화를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보기 위해 따르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영안을 열고 모든 무릎 비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여러분 감히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해야 할 일,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뭘 하십니까?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분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모든 걸 다 던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에 의해 발견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인생,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지금이야말로 아버지 나를 발견해 주신 그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 7절에 그러나, 이 가치관을 뒤바꿔 놓는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 하나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 우리는 주님에 의해 발견된 자들입니다. 주님에 의해 발견된 자로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가 주시는 그 주님의 주신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의 그의 삶처럼 내가 의를 이루어가 보겠노라고, 내가 득도하겠노라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달려갔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인생은 공허해지고 자꾸 허무만이 밀려오는 삶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그 편지를 썼던 그 청년처럼 내가 뭘 의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발견된 자들인데, 그리스도께 발견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오신 성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미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번 성탄절은 우리 생애에, 분당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